이번엔 파김치예요. 저는 요거 정말 쉽게, 저는 칼로 자르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쪽파 정말 그것마저도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위, 과일로 머리를 자르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찮다, 그냥 깐 쪽파를 사세요. 한 3,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. 그거는 뭐 인건비니까. 그렇게만 있으면 얘는 절일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닦아서 김치를 하니까 깐 쪽파를 산다면 10분 완성? 그래서 파 끄트머리는 꼭 잘라주는 거 아시죠? 요런 건 좀 약간 크잖아요. 간이 잘 안 뵐 수도 있고 먹기도 불편해요. 요것도 그냥 가위로 한번 잘라주세요. 칼이 필요가 없죠. 진짜 쉬워서. 얘는 진짜 절일 필요도 없이 그냥 까서 닦고, 얘는 또 다른 야채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요. 얘가 그냥 얘가 다예요. 단일. 이렇게 다듬기는 요걸로 끝이에요. 얘를 닦아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닦아올게요. 일단 양념이 진짜 요거 하나로도 다 가능하긴 한데요, 파김치는 약간 멸치 액젓이 좀 더 들어가면 감칠맛이 더 나고 간이 이 파향이 세니까 그렇게 잡아주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 양념에 파김치는 꼭 멸치 액젓을 추가해요. 멸치 액젓을 넣는다고 비린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간이 약간 세면서 감칠맛이 있어서 저는 멸치 액젓 추가. 이렇게 뿌리 쪽 부분만 조금 미리 재워 넣으셔도 좋아요. 이렇게 부어. 진짜 얘는 그냥 뒤적뒤적 그냥 발라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숨이 죽으면서 이 간이 다 배요. 집에 볼 크신 분은 저처럼 나누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하세요. 정말 쉬워요. 그러면 힘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뒤적뒤적뒤적뒤적. 꼬리 부분하고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다 잠기지 않아서 양념을 못 발랐는데요, 통에 담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담을게요. 이제 파김치 끝났어요. 그냥 넣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귀찮더라도 먹을 때 그냥 한번 먹을 수 있을 만큼씩 이렇게 접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 한 개씩 딱딱 꺼내 먹기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또 랩 씌워서 바로 보관하시면 됩니다. 파게티엔 파김치죠. 요거 한 개씩 먹기 좋게 담아놓은 파김치를 하나를 꺼내서 파를 올려서 저 사실 짜파게티에 파김치인 줄 몰랐어요. 맛있네요. 이 조합이 엄청 괜찮네요.